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일본에는 아주 맛있는 돈까스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돈까스 집들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곳입니다. 바로 저온 조리를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돈까스 와카바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보니까 조급해 하지 마.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요, 제 주변 지인들이 후쿠오카를 올 때마다 여기 너무 맛있는데 영상으로 한번 담아봐 주세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바로 돈까츠 와카바라는 곳인데요. 일단 가게로 들어가 볼게요. 소스맛이 달아요. 로스카츠 테이션. 가게의 내부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있긴 한데 굉장히 협소해 보이죠. 하지만 2층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다지 부담이 되는 그러한 공간은 아닙니다. 충분히 식사하시는 데는 꽤나 쾌적하실 겁니다. 지금 메뉴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등심 돈가스 정식을 시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곳은 런치 메뉴와 그리고 지금 저는 저녁에 먹고 있는데요. 저녁에 식사하는 그 가격의 차이가 꽤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드시려면 런치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저온 조리를 하기 때문에 여유를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25분 이상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두시고서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가셔야만 하는 곳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요리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진저에를 시켰는데요. 제 지인 중 한 명이 이 진저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켰는데 꽤나 청량감 있고 꽤나 맛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테이블에 돈까츠 소스뿐만 아니라 시오, 그러니까 소금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소금으로 찍어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식사 나왔으니까요, 항상 그러하듯 음식 모습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보니까 조급해 하지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댄 대체 취해 세상이 변한 것 같아 가물었던 내 모든 것들도 조금씩 천천히 네, 그래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돈까스는 뭔가 좀 잘 안 익은 것 같다, 선홍빛 색깔이 난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사실 이거는요,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직접 여쭤보니까 이게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산소와 열과 만나서 붉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익은 거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밥과 미소시루는 계속 리필이 되니까요, 양에 맞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점원분이 소금을 찍어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소금으로도 찍어 먹어보고 돈카츠 소스로도 찍어서 먹어봤는데 소금으로 찍어 먹는 것보단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돈카츠 소스를 찍어 먹는 게 조금 더 낫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꽤나 느끼하다 보니까 돈카츠 소스가 조금은 더 어울렸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카츠와 함께 나오는 캬베츠, 그러니까 양배추죠. 이 양배추를 저는 일반적으로는 고마 소스라고 하는 그 드레싱을 이용해서 먹곤 하는데 여기에는 그건 없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옥수수 베이스로 만든 드레싱이었는데요. 이게 은근히 매력적이었던 게요. 옥수수 향이 은은하게 나고요. 그리고 기분 좋은 단맛과 그리고 감칠맛도 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고마 소스만 항상 먹던 저한테는 새로운 그런 맛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곳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온 것은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도 보셨듯이 이곳에 여러 번 오긴 했는데 항상 느끼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후쿠오카 내에 있는 돈까츠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맛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확실히 다른 곳보다는 꽤나 느끼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찍어서 드신다거나 그러면은 더욱더 그런 느끼함이 많이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돈까츠 소스를 찍어서 드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맥주라든지 아니면은 진저엘이나 콜라 같은 그런 탄산음료와 같이 드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고려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곳은 아크로스 후쿠오카라고 하는 랜드마크가 되는 곳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접근성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행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시간들, 그 대기 시간들은 꽤나 부담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맛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한 번은 꼭 와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요. 후쿠오카에 여행을 오신다면 이곳에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